자, 그럼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의 마감 전략 이데일리온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뭐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. 네, 오늘 우리나라 지수는 사실 3.1절로 인해서 시장을 했던 점이 좀 아쉽게 느껴지는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. 우선은 전일 중화권 증시에서 상해종합 증시라든가 그다음에 홍콩 상생지수가 상당히 좀 강하게 급등을 하면서 그런 점들을 오늘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뭐 미국 증시가 장중에 좀 약세로 보였기 때문에 그 상승폭을 온전히 좀 반영하지 못하고 코스피 지수는 상승세, 그것도 1% 넘는 상승을 했다가 상승폭을 반납했다라는 점이 다소 아쉬운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. 하지만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부분은요, 중국 제조업 PMI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이번에 52.5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. 그렇게 나타나졌다라는 것은 11년 만에 최고의 제조업을 발표했다라는 것인데요. 확실히 리오프닝 효과는 좀 뚜렷하게 나타나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지금 미국에서 금리를 뭐 추가적으로 인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로 인해서 상당히 좀 시끄러운 이슈가 있는 상황인데요. 단기적으로는 조금 불확실성이 높아져서 좀 흔들림은 있을 수 있겠으나 중국 제조업이 좋게 나왔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시장에는 분명한 호재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인지 오늘 수급들도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코스피 쪽에서는 매수세를 좀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. 반대로 선물 쪽에서는 오늘 5천억가량 오전장까지 매도를 했다가 지금 2천억가량 줄였다라는 것, 즉 3천억을 줄였다라는 것은 그만큼 좀 외떠적 현상이 좀 심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선물 시장으로 인해서 좀 박스권을 좀 만들어가는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고, 이는 결국 미국 선물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, 그다음에 미국의 금리 인상과 같은 노이즈가 있기 때문이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역시 단기적으로는 조금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가 좀 경기 지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관점에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또 이번 주 이제 주말부터 중국에서는 또 양회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요. 오늘 이번 주 얼마 남지 않은 시장에서는요, 중국 소비주를 비롯한 양해와 관련된 정책적인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런 쪽에서 포트를 구성하신다면 뭐 크게 걱정하실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시장 잘 마무리하고 또 내일 좋은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